네, 그 파이썬 그 15번 교재 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폴더 5번 폴더 하나 만들까요? 자, 05번 폴더 하나 만들어서 네, 01번 펑크.py라고 파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다 만들었으면은 내용을 봐보죠. 자,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 뭔가를 수행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고, 그죠? 그 코드가 수행을 다 끝나면 그 결과값을 반환해 주는 녀석이죠.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동작하는 코드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일단 함수는 그 입력값 또는 인자값 또는 뭐 전달값이라고들 하죠. 네, 뭐 각각 부르는 용어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함수는 그 입력값, 그 인자값을 받아서 그 해당 값을 매개 변수에 이제 대입을 하고 그 함수 내부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나온 결과값을 반환, 그러니까 리턴해 주는 그런 동작을 실시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의 불필요한 코드와 그 중복된 코드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더하기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대요. 그럼 만들면 되지. 네. 근데 어딘가에 더하기 해준 함수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함수를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프로그램 코드가 간결해지지 않아요. 네. 또그 코드를 여러 번 사용할 필요 없이 그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형식은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거 define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통해서 이제 함수를 만드시면 돼요. 직접 이제 함수를 만들고자 할 때는. 그래서 define, 그 다음에 함수 이름, 네,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사용할 매개 변수 나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행문이 이제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return 값, 여기 반환 값을 이제 넣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그 매개 변수, 그러니까 인자 값을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 인자 값이 여기 매개 변수에 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행문이 수행이 되고, 아마도 여기 수행문 안에서 이 매개 변수들을 사용하겠죠. 네. 그리고 나온 결과값을 리턴해 주는 이러한 동작을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점을 보면은, 근데 뭐 이거는 뭐 차이점이라 말하기엔 뭐한데, 그 함수 형식을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왼쪽 같은 경우는 뭐 프린트도 어차피 함수죠. 네, 마우스 오버를 하게 되면 펑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define print라고 나와 있고, 이 print라고 하는 함수 안에 이제 이 사용하는 매개 변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매개 변수들. 그래서 보면은 6 더하기 2는 이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될 거고, 그다음 6 더하기 2를 이제 하겠죠. 6 더하기. 네, 그럼 결과 8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요거를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하겠다, 네, 함수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디파인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이용해서요. 그러니까 디파인. 네, 그 다음에 함수 이름. 함수 이름을 작성하시면 돼요. 뭐, 이름은 뭐, 연관성 있는 이름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이 함수가 사용할 매개 변수를 나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개 변수 이름을 그냥 AP로 했죠. AP. 그 다음에 이제 콜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러고 나서 이제 add라고 함수에다가 마우스 오버를 하게 되면은 아까 printf 예처럼 보여주죠. 펑션이라고 나와 있고, define n이고, 매개 변수가 a랑 b가 있는데, 그 n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수행문은 지금 안 넣고요. 바로 그냥 return으로 a 플러스 c를 하게 되죠. 네. a 플러스 c. 그러면은 이제 8을 리턴해 준다는 얘기죠. 근데 8을 리턴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8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프린트 함수 인절. 그6 더하기 2는 8이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 인자값 리턴 값. 네. 그러니까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를 정의할 때이 함수가 사용할 변수를 매개변수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을 입력값 또는 인자값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개변수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죠? X랑 Y가 매개변수고, 그다음 인자값이라고 하는 거는 X랑 Y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마도 6하고 2가 인자값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편의상 그냥 다 인자값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차피 인자값이 여기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리턴 값은 바람 값이죠. 리턴 값은 뭐가 되는 거지? 이 함수의 결과가 되겠죠. 네. 그럼 얘는 이제 x 플러스 y 하게 되면은 6이랑 2니까 8이 이제 리저트 변수에 들어가게 되고 얘를 이제 리턴을 해주는 거죠. 보통 함수의 리턴 값은 그 레지스터 어디에 저장을 합니까? EX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보통 저장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프린트는 이제 이 리턴 값 8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 인자 값, 리턴 값.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때 이 매개 변수가 두 개면 당연히 인자도 몇 개로 넣어주셔야 돼? 두 개로 넣어주셔야 돼.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함수의 매개변수보다 인자값이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 함수 add라고 함수의 매개변수는 두 개인데 인자를 하나만 넣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타입 에러. 이 펑크는 y라고 하는 아규먼트 인자가 이제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한개 인자가. 그래서 y라고 하는 인자가 있는데, 매개변수가 있는데. y에 대한 인자값이 하나 더 필요하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함수 이름이 애드인데 펑크라고 되어 있죠. 또 잘못 복사했구먼.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매개 변수는 두 개인데 인자 값을 세 개를 넣었죠. 이럴 때도 이제 똑같은 타입 에러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아마 내용은 인자는 두 개인데 왜세 개를 넣냐, 이런 식의 이제 오류 메시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수정한 거는 좀 이따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인자는 두 개인데 왜세 개를 집었느냐. 그래서 타입 에러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도 되지만은 한번 해보면 좋죠. 저도 이제 궁금하잖아, 이런 거. 두 개인데 하나 넣으면 어떻게 될까?
두 개인데 세 개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리턴 값이 없는 함수라고 하세요. 우리가 앞전에 그 변수 관련 함수였나? 뭐 리스트 관련 함수, 뭐 튜플 관련 함수 중에 리턴 값이 없는 애들도 있었었죠. 그러니까 리턴 값이 논이라고 하는 녀석도 있었잖아, 논. 그래서 프린트로 바로 그냥 찍으면은 논이라고 나오는 녀석 있었잖아, 그치? 네. 그걸 말하는데, 여기를 보면은, 자, 지금 애드라그 함수는 매개 변수가 두 개인데, 얘는 보니까 리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리턴이 없고 그냥 수행문 중에 프린트만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는 x 더하기 y다. 이런 프린트만 있는 상태고, 이거를 만약에 제가 프린트로 add 6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 프린트로 나오는 거는 논이란 말이에요, 논. 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러면은 add 6,2 하면은 바로 6 더하기는 8이다라고 어때요? 프린트 요게 출력이 되죠. 네, 출력이 되고 이거를 프린트 함수로 이렇게 얘를 출력하잖아요. 그러면 6 더하기 2는 8이다가 아니라 이 논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함수는 리턴 값이 있다 없다? 리턴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얘기 아시겠지? 그러니까 리턴이 없는 함수를 프린트로 찍으면 이렇게 논이라고 하는 게 반환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함수가 뭐가 있었었죠? 소트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논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프린트로 찍으면 정렬해서 1, 2, 3 나오잖아, 그죠? 근데 요거를 얘를 자체를 이렇게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논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왜냐하면 얘는 리턴 값이 논 없다는 얘기야. 그런 애들은 프린트를 찍으면 이렇게 논이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지금 우리가 예제로 보고 있던 얘처럼 리턴 값이 없는 애구나.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add 함수가 호출되면 바로 그냥 프린트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입력 값이 없는 경우, 즉 매개 변수도 이제 없다는 얘기죠. 4개 변수일 입력값이 없는 경우. 자, 여기 보니까 add 함수가 있는데 4개 변수를 선언하지 않았네요, 그치? 근데 return은 있네. 입력값이 없는 함수라고.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현재 A를 찍어줘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A를 프린트로 찍으니까 입력값이 없는 함수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는 이 함수가 만약에 호출되면은 그냥 매개 변수, 인자값을 넣을 필요 없이 그냥 뭔가를 바로 리턴해주는 이러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도 없고 당연히 인자값도 없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매개 변수를 넣으면은 뭐라고 떠들지 않을까요? 타입 에러, 4개 변수가 연계인데 왜 하나 인자를 듣냐, 뭐 이런 메시지 나오죠. 이번에 리턴 값과 인자 값이 없는 함수. 이번 요 예제는 리턴도 정의가 안 되어 있고요. 4개 변수도 정의가 안 되어 있죠?
왜 이거 자꾸 올라가? 자, 5번 같은 경우는 리턴 값도 없고 매개 변수도 없고 그다음 인자 값도 당연히 없고, 그죠? 네. 자, 보니까 이제 add 함수인데 약간 프린트로 이제 요거 출력하도록 그냥 한 거죠? 네. 그러면은 인자 값 없이 호출하면은 그냥 요거 바로 그냥 출력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이고 이렇게 add 함수 바로 그냥 호출하면은 바로 저 프린트가 찍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네, 요거를 이제 변수에 일단 넣어서 하면은 요거는 논이 나오겠죠. 논. 논. 이제 5번은 리턴 값도 없고 매개 변수도 없고 다 없는 경우. 이렇게 쓰는 게 맞겠다. 리턴 값과 매개 변수.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지정하여 함수로 추출하는 방법.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add 함수의 매개 변수가 x랑 y. 네. 근데 여기 add 함수를 호출하죠. 자, add 함수를 호출하는데 원래는 이 매개 변수가 뭔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넣으시면 되죠? 여기다가 뭐 6이랑 1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6을 x에다가 대입하고 2를 y에다 대입할 거야. 그러면 6,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매개 변수를 직접 지정을 하세요. 그러면 순서와 관계없이 이렇게 넣어주셔도 된다는 얘기야. 원래 매개 변수 순서가 x랑 y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개 변수를 지정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순서가 달라도 관계는 없다는 얘기죠. 네, 6 더하기 2는 8이다라고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해서 하셔도 관계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의외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에스터리스크 아규먼츠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매개 변수가 그냥 여러 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즉, 인자 값도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 인자가. 자, 그럼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result라고 변수를 0으로 일단 초기화를 했고요. 0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해서, 받은 인자들을 X에다가 순서대로 집어넣겠죠. 네. 그러면 이 말은 인자가 만약에 3개야. 그러면 루프 몇번 돈다는 얘기야? 3번. 인자가 10개면 루프 10번 돈다는 얘기죠. 루프가 돌때 뭐합니까? 인자 값들을 계속 누적해서 더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리턴해 주네요. 그죠? 리턴.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예제 보니까 프린트 함수로 지금 add 함수 여기서 호출하네요. 인자 값 3개 넣었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루프 돌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겠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인자 몇개 넣었어? 6개 넣었잖아. 4부터 구한 결과를 리턴 받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뭐 더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에스터리스트 아규먼츠는 인자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 함수도 보면요. 에스터리스크 밸류스라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 이름을 꼭 이걸 안 써도 돼. 앞에 그냥 에스터리스크만 찍으면 되거든. 에스터리스크 하나. 다른 문자로 사용해도 관계없어. 우리 프린트도 보면은 얘도 인자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 그러니까 인자 개수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지 않아? 여태까지 해본 거 보니까 뭐두개 들어갈 수도 있고 3개 들어갈 수도 있고 막 여러 개 들어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게 그 이유가 이 프린트 함수도 보니까. 함수 그 매개 변수 첫 번째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에스터리스크 밸류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저게 이제 저거죠. 에스터리스크 아규먼츠. 이름 바꿔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프린트 함수는 여러 개 인자를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얘도 이렇게 여러 개 인자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자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결과 잘 나오고, 이름을 다른 걸로 써도 돼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우스 오버해서, 아, 얘는 만든 거고, 이렇게 마우스 오버해가지고, 이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치? 이 함수의 매개 변수는 뭔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특정 입력값과 여러 개 입력값을 받는 함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매개 변수만 보면 되겠다요. 여기 보면은, define add underbar 머리라고 해놨는데요. 매개 변수가 x, 그 다음에 asterisk arguments라고 해놨잖아요. 자, 이러면은 x라고 하는 인자값은 무조건 받아야 돼,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몇 개고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수행문 보니까 조건이 있네요. if x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하는 문자열이라면 이 안에는 게 수행이 되겠지? 네, 그 리저트를 0으로 초기화했고, 자, arguments를 여기다 이제 for의 변수에 넣어서 이제 loop를 도네요, 그죠? 네. 그이 말은, 첫 번째 인자값이 플러스라고 하는 기호라면 뒤에 입력한 인자들을 어떻게 하죠? 더하기를 하는 거죠. 근데 ELF, 만약에 X, 첫 번째 인자값이 에스터리스크라면, 리저트는 1이고, 그 아규먼츠 뒤에 인자값들을 루프를 돌려서 곱하기를 하게 되죠. 그죠? 곱하기. 그리고 이 리저트를 1로 한 이유 아시겠죠? 0으로 하면은 0 곱할 거 아니야. 그럼 계속 0 나오잖아, 이제. 예, 네, 그러니까 1을 넣은 거고, 더하기는 0부터 더해야죠. 그 다음에 리턴 값을 반환합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는요, 인자 값이 어떻게 돼야 돼? add underbar, 뭘? plus,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plus니까 이게 매칭이 되므로 더하게 할거 아니야, 얘네들을.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에스터리스크로 넣게 되면은 곱하기를 하겠죠? 얘네들을. 네. 그래서 이때 맨 앞에 인자는 무조건 플러스 아니면 에스터리스크가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뒤에 인자 개수는 정해진 게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면은, 일단은 사인이라고 하는 인풋 함수를 이용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줘야지. 덧셈 또는 곱셈만 입력하라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네, 그냥 숫자 세 개만 받도록 했네요, 그지? 네. 그 다음에, 킬크라고 할까? 저 킬이라고 되어 있으면 괜히 캘린더 같아가지고. 킬크 리절트, 애드 언더바 볼. 자, 이 함수 호출하죠? 네, 그러면은 얘가 인자값 4개 넣어야죠? 네, 그러면은 계산이 되고, 리저트 값을 여기에 리저트를 이제 반환하게 되면은 여기 변수에 들어가겠죠? 네, 그럼 그 변수 값을 각각 출력하겠네. 네. 네, 그러면 더하기 기호 넣고 정수를 입력하세요. 2, 3, 4.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9다라고 나오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없죠, 일단. 네, 곱하기, 에스터리스크, 2, 3, 4. 네,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24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하게 되면은, 오류 뜨겠죠? 네, 마이너스에 대한 정의가 없잖아, 그치? 네, 그래서 여기 if문 else를 하나 더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치? else를 줘서, 뭐, 첫 번째 기호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그냥 break, 이런 거 하나 걸어주면 되겠죠? 네, 그건 넘어가고. 네.
이번에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네, 더하기 넣고 2, 3, 4, 5, 6, 7, 8 이렇게 넣어보죠. 네, 그럼 바로 44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앞에는 무조건 X 인자값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플러스 아니면은 에스테리스크로. 근데 뒤에는 에스테리스크 아규먼트를 썼으니까 개수는 상관이 또 없다? 없다. 그죠? 네, 곱하기로 바꿔서 보면은 네, 곱한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만약에 뒤에 아무것도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X만 넣으면은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그냥 리저트 1 나오죠? 곱하기니까 이게 더하기로 바꾸면 0 나오겠죠? 얘는 리저트가 그냥 0이잖아. 그러니까 아 얘는 인자값을 안 넣어도 일단 뭐 문제는 없구나. 그렇죠? 자, 이번에는 에스테리스크 두 개를 사용하는 매개변수가 있대요. 뭐 기본 이름은 키워드 아규먼츠라고 하는 녀석인데 얘는 뭐냐면은 변수를 받으면 이거를 딕셔너리 형태로 이제 처리를 해주는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테리스크 두개 쓰는 거. 그리고 이름은 꼭 이거 말고 다른 걸 바꿔서 쓰셔도 돼요. 중요한 건 에스테리스크 두 개라는 거. 그럼 이 예제 보면은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뭐 프린트 키워드 아규먼츠라고 하는 함수인데 에스테리스크 두 개를 사용했죠. 네, 그 이름은 그냥 기본값 사용을 했고요. 뭐 물론 변경해서 써도 관계는 없대요. 아규먼츠 개처럼. 네. 그 얘는 리턴값이 일단 없는데 프린트로 바로 그냥 이거 찍어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프린트 키워드 아규먼츠에 A는 1이다. 그러니까 이거 함수 호출하는 거잖아, 이거. 그럼 요게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프린트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자값을 이렇게 변수 선언하는 형식으로 받으면 이게 딕셔너리로 이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이 함수가. 밑에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 선언 형식으로 인자값을 넣어주시면은 얘가 받아서 프린트로 출력하면은 이렇게 딕셔너리 형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얘도 보면은 인자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잘 되고요. 인자값을 안 넣어볼게. 맞는다고 하니까 왜 이래. 네, 그러면은 그냥 비어있는 딕셔너리 형태로 나오죠. 네. 인자값을 그냥 숫자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류가 뜨죠? 네, 오히려. 문자를 넣어도 네, 오히려 오류가 뜹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변수 하던 형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리턴 값이 여러 개인 함수. 보면은 그냥 리턴에다가 그냥 여러 개 결과를 반환하도록 해주지 않았나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그러면 요네 가지 값을 한 번에 리턴을 하는데, 이 리턴할 때 아마 이게 셋 자료형 형태로 리턴해주거든요. 가로 안에 이렇게. 그래서 인자 값 6이랑 1을 받아서 더하기하고 빼기하고 곱하기하고 나누기 한 거를 리턴해줄 거 아니에요? 리턴하면 여기 들어가고 네, 프린트로 출력하면은 이렇게 셋 자료형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네. 셋이 아니죠? 튜플이죠? 네, 가로면은 튜플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다른 식으로 이제 한 건데 함수 안에서 이렇게 이제 변수 선언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다음에 네, 각각의 해당 리저트 1부터 4를 이제 리턴해주면 뭐 똑같은 거죠. 저는 만약에 선택한다면 이제 오른쪽으로 하겠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그치? 자, 얘는 이제 return을 이용한 함수 종료도 가능하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냥 return 뒤에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으면 돼요. 그 return만 있는 경우 그 함수를 종료하도록 만들 수가 있거든요. 원래 ACT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이 함수가 있는데 이거 이름 이미 있는 애가지고 이제 이름을 똑같이 하면 좀 그런데 상관없지만 이렇게 좀 바꿔서 할까요? 자,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일단 인자가 X고요, 그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X고, 만약 X가 Q면은 return, X가 Y면 뭐 설치를 진행합니다, 프린트 출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X input 함수를 통해서 Y랑 Q만 입력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요, 함수로 호출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Y를 입력하면은 설치를 진행합니다, 이제 이게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Q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냥 리턴이잖아. 그러면은 그냥 함수 끝나는 거죠, 뭐. 그냥. 뭐 결과값이 별도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결과값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은 설치 Y. 아이고, 왜 여기들. 네, 설치를 진행합니다. 나가기 Q가 그러니까. 나가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시스템이라고 하지 말고 펑크라고 할까? 네. 이름을 시스템 엑시트로 하면 완전히 뭐 시스템 종료되는 거 같잖아, 느낌이. 그러니까 함수만 나가는 건데. 함수만 나가는 거지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펑크 엑시트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그 12번 내용을 나가기 전에 그좀 전에 썼던 거 이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아까 질문 나와서 그 5페이지 요거 일단은 이 에스터리스크는 그 포인터 아니에요, 아시겠죠? 별 찍었다고 뭐 시처럼 포인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포인터 개념이 없어 파이썬은. 일단 별 찍었다고. 네. 그래서 별 하나 찍으면, 그러니까 에스터리스크 하나 찍으면 그 아기먼츠인데 뭐 이름은 다른 거 써도 관계없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인자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인자 길이다, 인자 개수. 그러니까 이거를 뭐야, 가변 인자라고 해야 되냐, 그치? 예. 그러니까 인자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얘는 결과를 보니까 리턴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 리턴해 주냐면은 그래서 길이 인자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를 넣으셔도 관계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거를 제가 바로 덧셈을 했는데 좀 다른 식으로 해서 한번 봐볼까? 동일하게 들어가고. 리턴 없이 프린트로 한번 얘를 그냥 반환 한번 해볼게요. 보니까 그냥 반환하면은 어떤 형태로 반환이 되죠? 튜플 형태로 반환이 되죠? 아까 어디서 나왔었지 이게? 여기는 리턴해 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투표 형태로 반환이 됩니다. 투표 형태로. 잠깐만, 이거 좀 추가 좀 할게요. 네, 여기를 좀 수정했어요. 네. 더하기를 그냥 한 번만 했고요. 여기 프린트 하나 넣었거든요. 예 다음 수 안에. 그래서 프린트로 이 아규먼트 s를 이제 출력을 하는데, 이 출력된 형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튜플 형태로 되어 있죠? 튜플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거 키워드 아규먼트 매개 변수 같은 경우는 에스테리스크 두 개를 쓰시면 된다고 했었죠. 이름은 뭐 변경해서 써도 돼요. 그리고 얘도 인자가 뭐 여러 개 있어 여, 뭐 여러 개 있거나 없거나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인자가 보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이게 뭐 변수 선언식이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냥 키 밸류 형식. 그러니까 키 밸류 형식이면 뭐야? 딕셔너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얘는 딕셔너리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아규먼트로 하면은 그냥 뭐 숫자든 문자든 관계없이 그 인자를 넣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매개변수가 에스터리스크 두개 사용하고 키워드 아규먼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그키 밸류 형식으로 인자 값을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 아시겠지? 그러면은 얘는 이거를 딕셔너리 형태로 이렇게 이제 프린트로 이제 출력을 해주네요. 그리고 두 개를 같이 써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를 같이 쓴다면, 이름 뭘로 할까? 뭐 넘버랑 네임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그 프린트로 이거 두개 출력되도록. 그러면은 이 함수로 호출할 때 일단은 첫 번째 인자가 얘잖아, 그치? 그러니까 개수는 상관없으니까 막 이렇게 여러 개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인자는 얘니까 어떤 식으로 넣어줘야 돼? 키 밸류 형식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럼 확인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얘네들은 튜플로, 그다음에 키 밸류 형식으로 든 얘네들은 딕셔너리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어차피 가변 인자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규먼트만 넣을 경우, 그다음에 키워드 인자만 넣을 경우 보면은 다 되죠? 이제 투표 형식으로 나오고, 비어있는 딕셔너리고, 얘는 이제 비어있는 투표리고, 딕셔너리고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아까 질문이 나와서 다시 한번 본 거고. 그다음에 12번은 할 차례죠. 그러니까 이거 리턴. 얘는 이제 함수의 그 매개변수 기본값 지정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뭐 프린트 함수 잠깐 보시면 프린트 함수에서도 저기 보니까 뭐 기본값 뭐 플러시 봐봐. 플러시라고 하는 매개변수가 있는데 기본값이 펄스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거를 저희가 변경을 하지 않으면 그냥 기본값이 펄스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기본값 설정하는 방법인데 예제를 보면은 자 캘크라고 하는 함수를 만드는데 매개변수가 총몇 개입니까? 세 개죠. 그래서 x랑 y가 있고 셀렉트는 true로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이거는 일반 문자열이 아니고 앞에 대문자 T면은 true잖아, 참. 거짓, false 이거. 자, if select라면, 즉
조건 이름은 뭐죠? 참이죠? 그러니까 셀렉트가 트루인 경우가 참이잖아. 그러면은 요게 셀렉트가 트루면 이 if문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합니까? 더하기를 하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면 이게 어떤 경우죠? 트루가 아니라 펄스가 되는 거죠. 펄스면 이제 뺄셈 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프린트로 보니까 캘크 함수로 추출하는데 6콤마 2만 넣었잖아요. 매개 변수는 3개인데. 예. 네. 그럼 매개 변수 인자 값 2개만 넣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6 들어가고 여기에 2 들어가고 그다음 얘는 뭐? 기본값 트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라는 거죠. 그럴 때. 근데 만약에 여기를 펄스로 바꾸면 여기에 인자 값을 펄스를 넣게 되면은 셀렉트가 뭐가 됩니까? 펄스가 되니까 거짓임으로 이 조건에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else에서 뺄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캘크에다 마우스 오버해서 보면은 x 매개 변수, y 매개 변수, select가 있는데 불이라고 되어 있죠. 불 자료용이잖아, true. 그래서 기본값이 true인데 이거를 false로 바꾸면 여기 뺄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는 덧셈이 되는 거고. 밑에 거는 뺄셈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개 변수의 기본값 설정. 요거를 만약에 펄스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안 되지 뭐. 여기를 true로 이젠 인자값을 넣어줘야지 true가 설정되면서 요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만약에 아무 그인안 true 안 넣어주면은 기본값이 false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매개 변수의 기본값 위치는 어정쩡하게 뭐 이렇게 앞에 있거나 중간에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parameter without default follows parameter without default 그 매개 변수의 기본값의 그 위치는 뭐 다음 파라미터 뭐 뒤에 있어야 돼뭐 그런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신택스 에러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면 되죠. 우리 원래 걸로 코드 바꾼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궁금하면 해보는 거야. 저도 궁금해서 다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에다가 한번 넣어보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위치를 일단 여기부터 밑줄 가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 순서도 맞춰서 넣어봤는데, 예. 이거 오류 메시지 나오네요, 그죠? 이번에는 얘를 맨 앞에다가 자, 맨 앞에다 놓고 그리고 얘도 나름대로 순서를 맞춰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럼 똑같은 오류 메시지 나오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기본값 매개 변수가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뒤쪽에다가 여러 개 만드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안에서 변수 선언 관련된 내용인데, 뭐, 전역 변수는 모든 영역에서 다 사용 가능하죠. 그래서 전역 변수다라고 하는 건데, 자, A라고 하면 변수인데 얘는 전역 변수죠. 아니, 뭐, 여기에다 적어놨다고 전역 변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예, 바깥에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define, func, print, 함수 안에서 A 사용 가능, A 변수가 이거잖아요. 그다음 펑크 호출하면은 이 프린트로 찍히겠죠? 그리고 그냥 바깥에서 프린트 다른 영역에서도 A 사용 가능. 그러면은 다 전역 변수로 나오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전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도 사용되고 바깥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전역 변수 모든 지역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밑에 보면은 자. x라고 한 변수에 1을 넣었어요. 그리고 define, path test라고 한 함수.
여기 X는 2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를 X라고 하면 변수에 넣은 거죠. 자, 그럼 이때 바깥에 있는 X는 뭐예요? 전역 변수죠. 그 다음에 위에 바 테스트 안에 있는 X는 무슨 변수입니까? 지역 변수죠. 그러니까 변수 이름은 똑같지만 얘는 전역 변수고 얘는 지역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만 쓰게 됩니까? 네, 함수 안에서만 쓰는 거죠. 네. 그래서 프린트로 함수 안에서 선언한 지역 변수 X는 얼마냐? 그 2가 나오겠죠. 그리고 프린트는 여기서 X를 1로 했다고 얘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뭐 변경되지 않은 전역 변수라고 했는데 얘는 그대로 1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전역 지역 변수 전역 변수 개념 알고 있어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래서 이 변수 이름은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랑 이름이 같아도 어차피 관계는 없지만 괜히 혼란스럽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변수 이름을 다르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일부러 변수 이름을 동일하게 해서 전역 변수를 1로 선언했는데 혹시 함수 안에서 2로 선언하게 되면은 뭐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또는 혹시 바깥에서는 이게 바뀌는지 그런 거 알아보려고 일부러 만든 거라. 네. 그리고 글로벌 키워드라고 있었는데 얘는 이제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 값을 변경할 때 쓰는 키워드거든요. 여기 보니까 x는 1이다라는 전역 변수가 있지만 함수 안에서 글로벌 x, 그다음에 x는 2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일단 함수 안에서는 x의 값은 당연히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네, 근데 함수 바깥에서도 확인하면은 x의 변수값이 2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x는 1이다라는 게? 네,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결국에. 그러니까 함수 안에서 글로벌 x하고 x는 뭐다 하면은 이게 전역 변수로 이제 사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아예 x는 1이다라고 하는 전역 변수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네, 바로 그냥 글로벌 x, x는 2다. 그러니까 글로벌이 저거잖아요. 전역 변수 글로벌하다. 지역 변수는 로컬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위에 예제랑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은 어딘가에 다 써먹어요. 그리고 글로벌 키워드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저거죠? 지금 글로벌 X 하니까 얘는 전역 변수가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함수 안에서 X는 2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 안에서도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X는 2라고 나올 거고, 바깥에서도 확인하면은 X는 2다라고 나올 거거든. 예. 근데 글로벌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없다면, X라고 하는 게 정의가 돼 있어, 안돼 있어, 얘는? 안 되어 있잖아. 아, 물론 여기서는 X, 여기 함수 안에서는 X는 2다 있으니까, 요거는 출력될 거 아니야, 그치? 출력됐잖아? 근데 여기 바깥에서는 X라고 한 변수가 없는데? 예.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거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죠? name error, name X는 정의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른다는 얘기지. 뭐 변수인지 함수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문자열인지. 그래서 글로벌 키워드는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를 만드는 이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아, 얘는 이제 저거구나. 자, 바 테스트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x는 1이다라고 선언해놨죠? 그 다음에 함수 안에 또 함수를 또 선언했네요. 그치? 바 테스트 2. 여기서는 x는 2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때 이 x랑 이 x는 같은 x일까요? 다른 x일까요? 네, 다른 x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 테스트 2를 호출하고, 프린트로, x를 찍어보는데, 이때 x는 얼마다? 1이다. 이게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요? x의 값이.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아까 글로벌처럼 뭐 글로벌하고 똑같다고 얘기는 할수 없는데 그 글로벌 키워드처럼 얘도 키워드 하나가 있거든요. 이 노노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노컬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래서 노노컬 X 하면은 X는 2다. 그러면 이게 X가 2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X는 1이잖아요. 바 테스트 1에서 선언한 X의 변수값은. 근데 여기 바 테스트 2라고 하는 함수에서 X는 논 로컬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X의 값이 이제 변경이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글로벌하고 글로벌이랑 기능은 뭐 다르지만 좀 이렇게 개념은 비슷하죠? 스타일은. 그 다음에 함수의 파라메터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점검한다 생각하세요. 간단한 거거든요. 위치 인자는 위치에 따라서 인자가 함수 내부에 대입하는 방식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제를 보면은, 테스트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매개 변수가 순서가 유저네임, 패스워드, 벌스로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로 얘네들을 각각 출력하는 그런 함수인데요. 그러면은 이 테스트 1을 함수로 호출할 때 이거 순서대로 잘 넣으시란 얘기야. 이거 매개 변수 순서 있죠. 그 테스트 1을 마우스로 딱 갖다가 위치시키면 매개 변수 순서 나오잖아. 유저네임, 패스워드, 벌스라고 그죠. 그러면 테스트 1 함수로 호출할 때 유저네임,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벌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잘 넣으시란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인자 개수가 매개 변수 개수랑 동일한데 이거를 만약에 순서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생년월일 넣고 두 번째 아이디 넣고 세 번째에다 패스워드 넣었대. 그럼 출력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오류는 없지만 만약에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숫자형이고 뭐두 번째 매개 변수는 문자형인데 숫자, 문자, 인자값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아니, 순서가 다르면 오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죠?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 매개 변수의 순서대로 그 인자값을 잘 드시라는 거. 예, 네, 근데 아니면 이거 앞전에서 봤던 건데, 이런 식으로 직접 매개 변수를 지정해서 드셔도 된다고 했었었죠? 예, 네, 그래서 순서는 달라도, 네, 벌스는 이거다, 유저네임은 이거다, 패스워드는 이거다. 그러면 각각의 매개 변수의 인자값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방식을 위치 인자라고 한다면 이 방식은 키워드 인자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 다음에 위치 인자랑 키워드 인자도 혼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대요. 여기 보니까 매개 변수 순서가 유저네임, 패스워드, 벌스인데 테스트 4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할 때, 자, 테스터, 그 다음에 ABCD1234, 그 다음에 벌스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치 인자랑 키워드 인자를 같이 사용한 경우죠. 예. 네.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이 키워드 인자가 먼저 나오면 오류가 납니다. 네, 무슨 오류가 나오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위치 인자 팔로우스 키워드 인자 이런 식으로지. 그러니까 앞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치 인자가 나오고 그다음 위치 인자가 더 이상 안 나오면은 그 뒤에 키워드 인자를 쭈르륵 적으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키워드 인자가 나와버리면 이 위치, 그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져요. 몇 번째다, 몇 번째다, 몇 번째다. 네, 그래서 요놈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 위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번호, 그 인덱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치의 순서를 알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치 인자가 키워드 인자보다 먼저 사용되어야 하고 위치 인자들이 순서대로 이제 연속되어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위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치에 순서대로 나오고 더 이상 없다면 키워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상관은 없다는 얘긴데 뜬금없이 막 얘가 맨 앞에 있거나 맨 앞에 있거나 갑자기 중간에 있거나 하면은 얘네들 위치가 사라진다고. 그래서 오류가 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네, 다음 코드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오류 없이 결과가 출력되도록 하여라. 얘네 지금 오류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 그쵸? 키워드 인자를 뭐 어떻게 꼭 하라는 건 없잖아.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나오죠? 왜냐면 패스워드인데 두 번째가 그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지?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냥 이거 지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잘 되잖아, 그지? 굳이 안 해도 되는 예제네요. 자, 그래서 함수의 인자 개수. 또 아까 다 봤던 건데 또 나오네요. 그죠? 매개 변수가 3개니까 인자 값도 몇 개? 3개가 돼야 되는데 3개보다 더 많이 넣었네요. 그치?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이 되겠지. 네, 그래서 매개 변수는 3개인데 왜더 4개느냐 뭐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덜 넣었죠? 매개 변수가 3개인데 인자를 몇개 넣었어요? 네, 2개 넣었죠? 네. 그래서 보니까 인자 하나 더 필요하대. 벌스가 없대, 벌스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류가 납니다. 타입 에러라고 하는 오류. 네,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다 봤던 거죠? 함수의 기본, 그 매개변수 인자값. 중복되는 내용이네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내가? 그래서 보면은 얘는 이제 기본값이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죠? 네, 그래서 인자값 보면은 테스터 ABCD 1234인데 이렇게 인자 두 개만 되면은 벌스는 뭐가 된다? 기본값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논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 문자리 되는 거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 만약에 입력하면은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값 설정하는 거 이것도 의외로 많이 써요. 함수 만드실 때. 아,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키워드 인자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다음 코드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오류 없이 되도록 하여라. 이거 위치가 그렇죠? 네. 어떻게 바꾸셔야 돼, 이거? 이렇게 바꾸시고, 네, 넣으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ID, 유저네임, 패스워드는 known, 생겨오는 이거다. 근데 여기다 이제 패스워드 입력하시면, 네, 패스워드가, 아유, 순서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승률이 아니 패스워드 ABCD 1234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네요.
그 람다 예약을 하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 함수를 제작할 때좀그 간결하게 그 제작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예약어거든요. 네, 그래서 람다식 또는 람다 예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좀 봐보죠. 먼저 람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define add x, y, x 더하기 y는 이거 return하고 그다음 프린트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람다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define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지 않고, 자, add 람다 변수가 x나 y야, 그리고 return은 더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좀 간결해지는 거 맞긴 맞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이쪽 좀 이따 하실 때요, 이거를 꼭 완벽하게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 형식으로 그냥 좀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냥 define 이용해서 함수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익숙하다면 좀 너무 기니까 난좀 짧게 해볼까? 그럼 그때서도 늦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함수 안에 조건물이 있네요. 얘는 스코어, 매개변수 X인데 60보다 크거나 같다면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이다. 그래서 80은 넣으니까 합격. 이게 이제 나오는데요. 그 람다로 만약에 표현하면은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람다, X는 합격, if, X가 60보다 크나 같은 경우, 그게 아니라면 불합격,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 뭐가 있었죠? 그뭐 리스트 메포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개념이랑 비슷한 거죠. 포문을 여러 줄로 해서 리스트에 작성할 것을 그냥 한 줄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네. 근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런 형식으로 일단 만들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define 이용해서 만드시다가, 예, 이게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익숙해, 그럼 그때 람다식으로 바꿔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이것도 잘안 되는데, 예, 이렇게 하려고 하면 더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람다식으로 람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요거 이제 맵이라고 함수를 하나 더 썼네요, 그렇지? 요거 저거 아닌가요? 비어있는 리스트에다가 추가하는 거 아닌가요? 1, 2, 3, 4, 5가 추가될 거 아니야. 네, 그럼 람다 예약어랑 맵을 이용해서 리스트로 이제 변형해서 저장을 하는데, 그래서 람다 x인데 x는 플러스 1이다, 레인지는 5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맵 함수를 이용한 람다 표현식이라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자, 일단은 람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코드를 그냥 작성했네요. 자, define square x 변수 매개변수가 x죠. 자, 보니까 return이 뭐죠? x에다가 네, 제곱 2를 한 거죠. 그다음에 리스트 a 리스트 range 1,6이고, 비어있는 리스트, 그다음 포문을 돌리네요. 자, 이때 포문을 돌리는데 value라고 하는 변수에 몇부터 몇 들어갑니까? 1부터? 레인지잖아. 1부터 5까지 들어가겠죠? 네, 그 루프 몇번 돌아요? 5번 돌죠? 그러면 1, 그 다음에 스퀘어 함수 호출되겠죠? 네, 그 여기 1 들어가면 뭐야? 1 아니야? 네, 그럼 1 들어가고, 그 다음 2, 스퀘어 함수에 2 들어가면은 2에 제곱하겠죠? 4. 그다음 3 들어가면은 9. 4 들어가면 16. 5 들어가면 2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곱하는 함수잖아요, 제곱하는 함수. 그래서 제곱을 하는데 1부터 5까지를 제곱한 결과를 이제 리스트로 만드는 그런 코드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맵 함수랑, 맵 함수만 이용하는 거구나. 자, 얘는 이제 맵 함수를 이용하면은 포문도 안 써도 되죠.
그리고 비어있는 리스트가 없어도 되고. 왜냐면 얘가 해주니까. 그래서 보면 함수는 동일하고, 리스트 언더바 A인데, 이거는 뭐, 위에 이거는 동일합니다. 아, 이거 아님 그냥 이렇게 해도 관계없죠, 여러분들은. 응? 이렇게 만들어도 관계는 없죠? 자, 맵 함수인데 스퀘어 함수로 호출하는데 리스트 언더바 A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호출하면서 나온 결과를 리스트로 만들어 줄거 아니야? 자, 근데 요거를 이제 람다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죠. 요거를 얘를 람다 이용해서 일단 얘는 필요하고요. 자, 리저트하고 그런 변수에다가 람다식으로 람다 X. 그러니까 이 람다는 지금 어디 쪽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겁니까? 이쪽이 아니라 이 함수 쪽이잖아, 이제. define을 사용하지 않고 간결하게 설정하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람다 X. X가 이제 매개변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콜론 하시고, return 값. 그 다음에 리스트 A. 그럼 map 함수 사용하고 리스트로 변환시키면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이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내용이 더 계속 있네요. 이렇게 많이 해놨지? 그 다음, 리듀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한 람다 표현식이라 나와 있는데, 맵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어있는 리스트를 갖고 있는 변수가 필요가 없고, 포문도 생략할 수 있고, 또 함수의 리턴 값을 새로운 리스트로 생성해서 저장할 수 있고 하는데, 리듀스라는 함수는 우리 처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쓰면 바로 안 되겠구나. 일단 코드 봐보자. 리듀스 함수는 반복 가능한 객체 안의 요소를 연산하고 이전 결과들과 누적해서 결과를 반환해주는 함수래요. 처음 나온 녀석이니까 좀 보죠. 그래서 리스트 안에 요소들을 하나씩 꺼내서 함수에 대입하고 그 결과를 누적하여 새로운 리스트에 저장한답니다. 그래서 형식은 reduce 함수 리스트 형식으로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이 1번은 1부터 5까지 덧셈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코드를 가지고 만든 예제인데, 일단은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 내용은 남단데 reduce가 더 주인공 건데. 자, 일단 su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수 만드는데 매개변수가 X랑 Y고, 그냥 더하기에서 리턴해 주죠. 네. 자, 그다음 리스트 언더바 A는 1부터 5까지가 될 거고, 리저트는 0으로 초기화를 시켰어요. 0이요. 그 다음 이제 포문을 통해서 리스트 A에 있는 1부터 5까지를 밸류에 대입을 하죠. 그럼 일단 이 포문은 몇번 반복합니까? 다섯 번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썸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죠. 그 결국에 다섯 번 호출하겠죠. 자, 보니까 인자 두개 들어가야 되잖아. 하나는 리저트, 0이죠. 하나는 밸류스 들어가겠지. 그러면 0하고 1, 얘가 0이고 1이면, 또 뭐야, 그0 더하기 1 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1을 넣고 다시 올라가죠. 자, 그럼 2를, 여기다 이제 뭐야, 2를 넣죠. 그럼 리저트가 몇입니까? 1이죠. 2랑 더하기 하죠? 아니야? 그럼 3이 들어가죠? 네, 그럼 그 다음 루프는 3이랑 더하기 하죠? 6 들어가죠? 6이랑 뭐 더하죠? 4 더하죠? 아이씨, 오른쪽에 그림이 있네요? 네, 가는 김에 그렇게 할게. 그럼 뭐 나오냐? 10대죠. 근데 이제 마지막 루프, 5. 그러면 2개 더하면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더한 거랑, 또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계속 누적합이잖아요. 누적합. 그죠? 그래서 리듀스라고 하는 함수를 안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리듀스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가보죠. 아, 리드스는 이게 저거 내장이 아니, 모듈 갖다 써야 되는군요. 아, 펑크 툴스라고 하는 모듈에서 지원하는 함수인가 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리드스하고 이렇게 했을 때이 밑줄 쳐져 있는 이유가 그거였나요, 이제? 나는 그냥 모듈 없이 그냥 바로 지원하는 함수인 줄 알았네. 자, 펑션이라고 나와 있고, define, reduce, 매개변수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매개변수 보니까 두 개지. 펑션이랑 sequence라고. 그리고 밑에 설명 나와 있다. 이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누적해서 한다고. 그치? 자, 그럼 이 함수는 동일하고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람다 알아보는데 오히려 리듀스를 알아보는 건데. 자, 함수는 동일하고 그다음에 리스트도 동일하고 리듀스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자, sum 함수 그다음에 시퀀스 리스트 A 되면은 요짓을 얘가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사용하면은 코드를 어때요? 간결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저런 함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뭐 다양한 예제, 뭐 다양한 코드 이런 걸 접해야지. 아, 이럴 때 이런 함수가 있구나, 갖다 써야지. 그러니까 경험이죠, 경험. 저도 뭐 파이썬 수업을 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저도 막 찾아보고 막 해야 돼, 계속. 아, 그럼 이제 람다 나오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요것만 해도 되지만,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코드만 가지고 할 때는 이렇게. 나 리듀스라고 하는 걸 알아. 그럼 리듀스 함수를 쓰면은 이렇게 이제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고. 나는 이제 람다 표현식을 좀 어느 정도 할수 있어. 그러면 define 이렇게 하지 말고 람다식을 이용하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람다식 이용하면 여기서 뭐만 바뀌는 거지? 이게 바뀌는 거죠. 이게 없는 거잖아. 그러면 리듀스 안에 이 인자가 함수 자리니까 여기에다 람다 드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람다 변수가 몇 개입니까? 두 개죠. 그다음에 콜론. 그다음에 여기다 리턴 값 넣어주시면 되겠죠. 아, 솔직히 뭐 안에 if문도 없고 뭐 하면은 이 정도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리스트 A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네요. 또 나오네. 이제 필터라고 하는 함수도 이제 추가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자, 필터 함수는 반복 가능한 객체에서 특정 조건의 참인 요소만 연산을 수행한대. 리듀스랑 뭔 차이가 있지? 리듀스는 이전 결과들과 누적해서 결과를 반환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치? 근데 필터라고 함수는 반복 가능한 객체에서 특정 조건의 참인 요소만 연산을 수행한답니다. 그러니까 거짓인에는 연산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뭐 저런 함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추가로 이제 알아보는 건데 어차피 뭐 지금 내용이 함수니까. 그래서 리스트 안에 요소들을 함수에 대입하고 결과가 참인 요소들만 또 새로운 리스트를 새로운 리스트에 저장하여 이제 반환을 한대요. 그래서 형식은 이렇게 된답니다. 아까 리듀스도 형식은 이렇게 된대요. 형식은 리스트, 필터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잠깐만. 얘는 모듈이 필요 없다. 뭐 바로 적은가 보다. 자, 얘는 보니까 원래 함수가 아니라 뭐인 것 같아요? 클래스로 되어 있는 녀석인 것 같죠? 뭐 클래스, 뭐 함수, 메서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클래스로 되어 있는데 그냥 편의상 그냥 함수로 얘기를 할게요. 함수라고. 자, 일단은 홀수 입력값만 선별하는 일반적인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면은 뭐 변수 선언하고 함수 선언하고 포문을 일단 쓰자는 얘긴데
일단 행성부터 가보자. 자, define. 예, ODD 2분이라고 했는데, 네, ODD가 저거예요. 영어로 홀수. 응? 그다음 2분이 짝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홀짝이라고 하는 예, 함수를 만들었고, 매개 변수는 뭐 x 하나만 좋습니다. 어차피 이 수가 홀수냐 짝수냐 그것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매개 변수가 뭐 여러 개 있을 필요는 없는 거고. 자, 리턴하는데, 자, 리턴 true. 만약 x 나누기 1을 했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면, 나머지가 0이 아니면 뭐죠? 홀수예요, 짝수예요? 홀수죠.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저는 저거 어떻게 했습니까? 홀수면 뭐로 했어? 트루로 한 거죠? 네. 짝수면은 홀수로 이렇게 한 거네. 그치? 자, 그러면 홀수면 트루, 짝수면 폴스로 반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 그 리스트는 1부터 5까지, 그 다음에 비어있는 리스트. 아, 비어있는 리스트를 리절트로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폼을 통해서 반복을 돌리는데, 자, 1부터 5까지 value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겠죠? 예, 네, 그 얘도 이제 반복은 5번 할 거고, 그럼 어떤 반복을 5번 하느냐? if, 함수 호출하죠? 네, 바로 if 조건문이네, 함수가. 자, value가 처음에 1 들어갈 거 아니야. 네, 그럼 1이라고 하는 인자값을 갖고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true예요, false예요? true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요거를 value를 네, append로 해서 리스트에 저장하겠죠? 네. 그다음에 이면은 뭐죠 이제? 짝수죠. 짝수면은 뭡니까? 펄스니까 if문 수행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어펜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3이면은 이거 참이잖아요. 참 홀수면은 어펜드 할 거고 4면은 짝수니까 안할 거고 5면은 홀수니까 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홀수만 1, 4, 5뭐 이렇게 네, 리스트로 이제 저장이 될 건데 이번에는 필터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필터 함수 이용하면 여기서 어떤 거안 써도 된다는 얘기지? 여기 위에 거에서 이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네. 얘가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코드가 간결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필터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비어있는 리스트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포문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얘가 어차피 리스트 그 참인 것만 선별해 주기 때문에 예. 홀수가 참이었지. 자, 그러면 함수는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리스트 언더바 a는 1부터 6까지고 리저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예,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하죠. 예, 그럼 요거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예, 함수 그다음 리스트 a 그다음 필터. 이 필터 함수가 어떻게 하죠? 1부터 5 중에 그 true만 선별하니까 결국에 홀수만 선별해 주겠죠. 네, 그래서 그걸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제 결과 출력하면은 1, 3, 5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지. 이제 람다네요. 예. 네. 그 람다로 바꾸면 여기서 이제 define만 없어지는 거죠. define 없어지고 여기 자리에 네, 람다 x는 요거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람다 x는 x 퍼센트 e는 0이 아니다. 0이 아닌 경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좀 이따가 예제 한번 풀어보죠.